중국인들의 코로나 봉쇄 항의가 베이징, 상하이, 난징, 광저우, 정저우, 청두, 우한 등 여러 대도시와 신장의 호탄, 코롤라 등에서 발생을 해서 국내외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언론 매체와 외신을 통해 현 상황은 자세히 보도가 되고 있으므로 이 사태가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태의 원인과 발단입니다. 원인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 코로나를 빙자하여 국민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3년 동안 무리하게 지속을 하고 있는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반발입니다. 발단은 2022년 10월 24일 신장 웨이월 자치구 우르무치에서 발생을 한 화재로 감금 격리 상태의 주민 10여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전개가 되는 것은 2022년 11월 26일 광저우와 정저우에서 격리 해제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발생을 했었고 11월 27일은 위구르인 집단 거주지인 상하이 우르무치 중로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베이징, 상하이, 난징, 청두, 우한 등 여러 대도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우르무치 화재 아파트를 봉쇄하지 않았다고 선전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했으나 해당 아파트의 그 출입문 손잡이가 외부에서 철사로 묶여 있는 영상이 웨이보를 통해 공개가 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를 통해서 3년간 쌓인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 현 상황의 이제 위험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봉쇄의 불만이 그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에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시위 현장의 구호를 들어보면 코로나 방역 해제 요구를 넘어서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고 시진핑의 하야를 요구하는 등 인권과 자주, 자유, 민주주의 등 중국 내에서는 그 금기어로 설정이 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등 단순한 그 봉쇄 해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수용을 할 수 없는 주장이므로 대규모의 체포 등과 같은 강경 진압을 수반할 것이며 유혈 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 반 시진핑 정치 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구성을 하고 있는 세 개의 정치 세력인 태자당과 상하이방, 공천당 중에서 현재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상하이방과 공천당의 거점 지역입니다. 중국 내에서 비교적 부유하고 해외 정보에 민감한 지역에서 반 시진핑 구호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22년 10월 16일에서 22일까지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이 되고 폐막식에서 공청단의 상징적 인물인 후진타오가 강제 퇴장을 당하고 리커창과 왕양 등이 실권을 하면서 시진핑을 필두로 한 태자당에 대한 공청당의 조직적인 개입을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경찰 병력을 증강을 하고 있고 BBC 기자를 체포하는 등 국내외 언론을 통제하며 공산당원들의 내부 결속과 함께 국가안전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현재 사태가 외국에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지역이 현재보다 확대가 되고 참가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한다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정권 수호를 위해 국가안전법을 근거로 한 초강경 진압을 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 일본, 한국과 의도적인 군사적 충돌을 기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중국 공산당의 향후 행보에 분명한 변곡점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현 상황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